우리 집에 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빨대 꽂고 사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웃 당해놓고? 예. 당해서 무슨 흐레비 냄새가 나요. 아니 씻다고 치우지도 않고 빨지도 않아요? 아니는 빤스를 빠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욕지가지가 나오는 거 아무리 자식 거래도 토가 나오더라고요. 어떡해요 그거. 어떡해. 애들은 둘이에요? 예, 둘인데. 다 결혼했고? 예, 결혼하긴 했는데. 따님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 큰딸이냐? 큰딸 때문에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우가층에 들어가서 왔어. 그러니까 그 따님이 꽃을 달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여건딸이랑? 건달이 이만저만 건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차저차 갖고 시집은 보냈는데. 네. 시집은 갔어요? 예, 갔어요. 갔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어떡하냐. 사회한테 들켜가지고 이혼했어요. 이혼 당했지. 이혼 당했네. 네. 아니 이놈 지집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빨대 꽂고 사는 거예요. 어떡하냐. 아, 이혼 당해갖고? 예. 그래갖고 뭐 어떤 데 이렇게 방문 열어보면은 나이가 41살인데 네네. 학생처럼 방이 폭탄 맞은 방인 거예요. 이놈 지집애. 가구나 막 속이 터지고 오라층이 틀고 그러니까는 좀 내보내려고 원룸이라도 좀 얻어줄 테니까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아니 그리고 나이가 41살 먹은 년 당해서 무슨 흐레비 냄새가 나. 이거 건달 같은 년이 건달 같은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씻다고 치우지도 않고 빨지도 않아요? 반스 내가 빨아줘요. 반스를? 네. 41살인데? 41살인데 방에 폭탄 맞은 방 갖고 그냥 반스 여기저기 있고 브래지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라도 빨아줘야지. 애기 때 왜 그런 걸 안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얘 건달처럼 다니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습성이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적어도 반스는 빨아 입을 줄 알아야지. 요새는 또 뭐 남친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요. 며칠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남자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재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내보내고 싶어서? 네.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내 딸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조금 불쌍하잖아요. 딸이 워낙에 건달이니까. 그래 엄마. 디긴 되었나 보다. 아유 말도 못해. 우라가 우라 내 우라병 생겼어요 요즘에. 아니 그 딸은 어쩐데? 응? 그렇다고 그래서 엄마. 엄마 아무리 그 딸을 갖다 보내버리고 싶어도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어도 다른 집 자식 팔자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정말 미안한데 엄마 딸이 염잔하게 요조 숙녀 마냥 집에서 살림하고 못해. 그리고 끼가 많아가지고 엄마 술 한 잔씩 먹어봐라. 인사불성인데 어떤 놈만 불쌍해지는 거죠? 남의 집 자식 인생이 망가져.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철나야 되고 더 나이 먹어야 되고 정말 오만 꼬라지 이 꼬라지까지 봐줄 그런 사이자를 얻어야 돼. 어떤 남자가 이걸 봐줘 엄마. 빤스도 안 빨았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안 돼. 태생이 따님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아니 이놈 지집애가 누굴 닮았나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왼수땡이도 큰 왼수땡이요. 그 집 할아버지 닮았나 보지.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따님 내가 보기엔 그래. 누가 밑에 발목 잡혀서도 못 살아요 엄마.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친구야. 응? 근데 바꿔서 보면 멋있는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원시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 복창이 터지는 딸이지. 눈앞에서 놓고 이혼 바람나서 이혼당해서 왔지. 지금 와서도 저렇게 건달마냥 저러고 다니지. 집에 안 들어오지. 당연히 고민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시기들이 못 돼요. 별 좋지도 않고. 이 양 어떻게 사시겠네. 엄마가 조금 몇 년 더 끌어안고 계세요. 응? 아, 나치레 늙어요. 그리고 엄마. 속옷은 빨고 빤스는 빠는 걸 배워서 재혼을 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방 빤스는 깔아주겠냐고. 맨날 싸워요. 양말짝이면 몸에 수도 없이 굴러다닐 텐데 집이 수세미래며 폭탄 맞았다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재혼이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 따님이. 근데 남자 없이는 안 되니까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요. 네. 우리 전 사이가 애들을 지금 맡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 사이하고 다시 이렇게 결합할 수는 없을까요? 그 사이분은요. 한 번 잘라낸 거 두 번 다시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 사이는. 응? 그러기도 하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참고 살았지. 응?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따님 모른 줄 알아요.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가 숙이면서는 또 못 들어가요. 잘못했어하고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빳빳하십니다. 하고 그 결혼생활 할 때도 주객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따님하고 사이자리하고 역할이. 근데 사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합해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상에서. 많이 버겁고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딱 코가 걸린 거지.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에 또 결혼을 시키잖아. 또 이혼을 해. 응? 또 바람줄까요? 또 실패 수가 따라와.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을 피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우연히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재혼을 시키고 싶거든. 조금 가리키세요. 네가 빤싸라도 빨아버리냐. 이게 뭐냐고 그러고 빨아주지 말고 좀. 아니 미친 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말이라. 아니는 한 번은 빤스를 빠는데 생리가 묻어있는 거예요. 아주 욕지가지가 나오는 거 아무리 자식 거래도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벗어 던져놨어? 아, 벗어놨으니까 제가 가서 빨았죠. 어떡해요 그걸. 어떡해. 그리고 세탁기 그냥 넣어서 되지가 않아요. 네네. 질 잡아야죠. 막 질 잡아가지고서 뭐 삶든가 뭐하든가 해서 세탁기에 넣 그래야지 그냥 안 돼요. 조지다. 그러니까 엄마도 지겹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불안하게 싫어? 그래서 이렇게 빨대 꽂고 그냥 계속 지켜만 봐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고집이 자기가 안 나가면 죽었다 깨나다 안 나가. 자기가 나가고 싶어야 가지. 엄마가 백날 나가라 그래봐라. 나가나?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보면 그게 아들이었으면 참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응? 아드님하고 성격도 바뀌어 됐고 응? 둘이 그냥 다시 주물르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도 따님이 술 먹는 버릇이나 이런 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어떻게 고쳐요? 부모도 안 되고. 술 먹으면? 이게 맨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응? 바람을 필레 피는 게 아니고. 그년이요, 밖에서 널브러 재는 거를 몇 번이나 업고 왔어요. 그니까, 남자들도 안 하는 짓이야, 이거. 엄마 얼마나 지겨우면 2년 전이다, 딸한테. 아니, 미친년, 누구나마 이렇게 술을 갖다가 고래고래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다니까. 아휴. 해서, 내보내는 것보단 데리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직은 재혼은 안 되고요. 응? 재혼시키면 또 헤어질 거리가 너무 많아. 여자로서 기본이 안 잡혔어. 응? 나이 돼가지고 부모 봉양한다고 들어와서 살면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봉양하는 거잖아 지금. 응. 모시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치우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치워진다. 안 나간다. 안 밀려나간다. 응? 그러니까 너무 애끌어 하시지 말고 가르치세요 지금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없어요. 재혼을 시키더라도 양말장이라도 빨 줄 알고 빤스라도 빨고 수건이라도 어떻게 빨고 정리동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어떻게 몸만 쏙 빠져나가고 그렇게 사고 살아. 아니 선생님 좀 해결책 좀 어떻게 좀. 이거는 천성이야. 타고난 천성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못 돼요. 응? 엄마가 가르치세요 잡고. 그러면 얘가 재혼 운은 있는데 언제쯤이면. 엄마 재혼 운은 맨날 들어와. 맨날 들어와? 재혼 운은 맨날 들어오는데 상대가 너무 많아. 고르기가 힘들어 엄마. 얘도 지금이 너무 행복해. 해피한데 뭘 지금 아직 재혼시키면 안 된다고. 뭐. 남자가 있잖아요. 사무실 안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 자겠어요. 엄마 얘가 쭉 간다는 보장 있어? 쭉 안 가. 그러니까 남자 있다 거기다 떠오면서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시큰 놀다 가라고 내비둬. 그러자니 속이 터져서 그렇지. 제가 한 10년 넘게 그러고 살아야 돼. 10년씩이나? 응. 그 안에 시집가면 안 돼. 무조건 헤어져. 손주도 못 받아요. 무슨 손주를 또 봐요. 그냥 본 사이한테 있는 대로 내비두고요. 애 낳지 말라고 하고. 애 낳지도 않을 거예요. 귀찮대요. 응? 그래서 10년 정도는 그냥 지가 때우고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분가를 시키더라도 지가 밥이라도 끓여 먹을 줄 알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혼은 안 됩니다. 네네.